네, 바다 멀리 보이는 섬 하나. 김과 전복으로 유명한 완도군 소완도인데요. 울랄라 새댁이 간다. 오늘은 비동리 마을의 어머니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에게 이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바다의 맛을 보여주신다는데요. 어떤 음식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재료. 검은으로만 붙여놓고 있는 이곳이 바로 도시예요. 네, 정확합니다.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가득한 빗동리의 보물 중 하나예요. 되고, 간 자체는 된장만 해요, 할머니? 응, 그러면 마늘도 좀 들어가야 되고. 아니, 이게 특이. 고구마가 특징이요. 잠깐, 고구마를 여기 왜 넣어요? 넣어야만 제 맛이 나요. 왜요? 이것을 넣어야만 이 토지 감칠맛이 나갖고 맛있어. 톡과 고구마의 환상 조합. 어머니의 톱나물 초무침 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의 눈에 포착된 수상한 빛깔의 이것. 뭘까요? 술 같기도 하고요. 식혜? 이게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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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찌꺼기 하고 막걸리 하고 해갖고 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연산 식초. 너 옛날에 말해 막걸리 만든 누룩. 누룩이 들어가야만 이 초가 되지. 누룩 안 들어가면 초가 안 돼. 남도 어머니들 중에서도 손맛 좀 있으신 분들만 아신다는 요 전통 식초. 일반적인 식초와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초무침 할 때 전통 식초를 넣으면요, 상큼한 청량감이 더해져서요, 새콤달콤 맛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나 먹는 거 달달하겠네요. 소로 먹는 거 그렇죠. 그러나 저는 먹었습니다. 원더풀 그녀를 사랑합니다. 맛이 어땠냐고요? 어때요? 네. 고구마를 넣어서 그런지 고구마에 달달하면서 또 초라 그랬었잖아요. 식초요. 식초, 막걸리 식초, 자연산. 저것을 넣어야 제 맛이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좋다. 그런 양념이네요. 와, 이거 일품이에요. 일품. 맛있다. 할머니. 네, 제가 톱나물 초무침 맛에 빠져있는 사이 아까부터 어머니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홍합 가고 있어요. 아, 홍합. 비동리의 또 다른 보물, 탱글탱글 살이 오른 자연산 홍합을요 손질하고 계신 어머니들이에요. 오, 탱탱하죠? 아니, 이거 조개를, 이것도 홍합을 왜 까세요? 가사리를 좀 넣으려고요. 먹으려고 까지. 이곳에서는요, 우유 가사리에 홍합을 넣어서요 국을 끓이신다고 해요. 이런 것만 먹고 이렇게 아프지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병원도 멀어도 뭐 저 유쾌한 섬에서 갈 수도 없어. 돼지같이 매일 삶아줘. 삶아줘갖고. 날씬해요. 그래, 어머니 날씬합니다. 우뭇가슬이 국 만드는 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된장을 푼 가마솥에 가마솥 끓는 물에요 우뭇가슬이를 가득 넣고요. 홍합. 자연산 홍합도 넣고요. 네, 시원한 국물이 우러나오도록 한솥 국 끓여주면요, 끝이에요. 어우, 가마솥. 싱겁다. 된장 거의야 될랑이다. 네, 싱거우면요 된장을 더 넣으면 되죠. 어우. 진짜 맛나게 맛있다. 그만 넣으라고. 지하게 맛있다. 맛나다. 맛나게. 맛나다. 이야. 맛있다. 맑은 홍합 국국이나 무침으로 먹었던 우뭇가사리를 이렇게 된장 넣고 국을 만들어 먹으니까요.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끝내주는 게요. 술 드신 후에 해장국으로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뭐니 뭐니 해도 완도하면 전복 아니겠습니까? 최고죠. 그렇죠. 네, 전국에서 전복 양식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완도. 와. 네, 완도 바다에서 나는 전복은요, 맛도 좋고요, 영양도 좋기로 유명한데 여기까지 와서 못 먹어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 자연산. 아, 그럼 살아있네. 네, 그래서 바로 전복 요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복을요 솔로 깨끗이 씻는데요. 바닷물이 고여가지고 이런 데가 뻘겁이 묻어있잖아. 몰랐어요. 여기가 씻고 나니까 하얗게 뽀얀 속살이 깨끗이. 양치시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씻은 전복은요 내장과 살을 잘 구분해서 손질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따듬었는데 이거 찌꺼기 이거 어디다 버려요? 이걸 버리면 안 되지. 어? 왜요? 이거 진짜. 저게 진국이지. 전복 먹고 이걸 내버리면 전복 묵으나 마나. 이걸 먹어야 이게 진짜야 이게. 내장으로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개우 젓갈. 젓갈이 최고. 젓갈? 개우젓. 네, 비동리에서 옛날부터 즐겨 먹었다던 개우젓은요. 전복 내장에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매운 고추를 성성 썰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주 칼칼한 맛이 난대요. 이렇게 재료들을 한 대 버무리면요. 개우젓이요. 완성됩니다. 전복 한 사람 대고 다 담아서 먹게. 이게
영양덩어리가 좋게. 어떻게 뭐 자녀분들도 많이 오셔서 드시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애기도 또 많이 해주지. 맨날 택배 보는 재미로 살지. 택배 보는 아, 택배. 서울로. 며느리는 여기 소안도 사람이에요? 울 며느리? 아이, 저 서울. 서울, 서울 며느리가 서울. 이거 언제 먹어봤겠어? 저 잘 먹어, 저 잘 먹어 아주.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겠구만. 여기 와서 먹어봐도 해줘봤을게. 저 잘 먹어. 없어서 못 먹죠.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야 헐리지 마라 그러지 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또 해주라고 헐, 또 해주라고 헐래. 어머니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아야 앵가 헐래라 그러지. 어. 앵간이 헐려버려. 앵간이 헐래라.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보고. 응. 우리 며느리 왔다 갔다. 우리 며느리 테레비 보냐? 누구 시험지 테레비 나왔다. 기분 좋으신 거예요 지금? 용돈 많이 줘. 많이 주는데 떠주면 안 돼. 죽어도 먹고 살아야지. 좋은 어머니예요. 네,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전복 내장으로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울 우와. 밥도둑 젓갈도 만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요, 살로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버터구이, 버터구이, 버터구이. 물에서 먹으면 기가 막혀버려. 조합이래 아주. 물회? 물회. 아기야, 물회. 아기야. 거기다가 또 뭐냐 하면은 화나셨어? 또 해삼도 엮고 또 뭐냐 소라. 소라도 엮게 해서면은 그놈에다 까면 아주 기가 막혀 미쳐버려. 미쳐버려. 어머니 근데 전복은 가져왔는데 해삼이랑 소라가 없는데요? 회삼 안 따왔어? 어쨌을까? 없어요! 딱 삼합이 짝꿍이 딱 맞을 거인디. 세 개를 넣어야지 삼합인디. 삼합 그렇게 세 개! 아따 그럼 네가 가서 딱 건너 가서. 세 대기요? 그래요 세 대기 가야 한다면요. 야 무슨 시트 가야죠! 울랄라 세 대! 네 완도 해녀가 됐습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좀 길어요. 비동리 해녀 어머니들 도움을 받아서요 삼합 물회를 완성시키 해삼과 소라를 따보기로 했습니다. 엄청 수술코 수술코 어떻게 수술코 그래 얼마 짜리 얼굴인데요. 완도 바다를 접사겨놓으라. 어머니들과 바다로 뛰어든 울랄라 세대. 우와 아니 저분이 은정씨요? 아닙니다. 저분들은 마을 어머니세요. 아, 네. 그렇지. 어머니들이 참 물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해변을 파서 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해녀분이 이어서 너무 시도를 해봤는데요. 안 들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 먹었어, 물 먹었어. 아니었어. 못할 것 같아. 아우 날씨가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얌전히 해변에서 기다렸다가 어머니들 짐만 들어드렸어요. 아이고. 네, 저와는 다르게요.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요. 망을 가득 채워오신 해녀 어머니를 실력이에요. 바다의 공주세요. 네.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싱싱한 해삼과 소라를 얻어가지고요. 네, 드디어 물의 삼합을 만들어 보는데요. 해삼과 소라, 그리고 전복을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여기다 전복을. 엮어 사카로 해삼 엮어 넣는 걸로 소화시키는군요. 소라 그놈도 엮어 그놈도 엮어 소라도 넣고. 네 물의 삼합은요 별다른 양념 없이요 막걸리 식초로 난 맛을 더해주는데요. 어덕어덕 씹히는 맛이 좋은 해삼과 또 쫄깃한 소라 그리고 완도의 전복까지 세 가지 재료가 어우러지는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자, 이제 음식이 완성됐으니까 먹어봐야죠. 우뭇가사리 국밥, 물의 삼합, 그리고 어구? 개우젓까지 비동리 어머니 손맛으로 차려진 야. 오늘의 밥상입니다. 잔치날이네. 공중으로 못 사는 밥상이네요. 그러네요.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으면 그 맛을 더하죠. 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비동리의 맛을 마음껏 즐겨보는데요. 그래서 맛있겠다 이렇게 한 숟갈 떠가지고 맛있겠다. 아 진짜 여성스럽게 드세요. 이리 씹어 만들겠다. 왜요? 우측은 맨날 우거든가. 저 어머니가 좋아. 여기 바다에 있는 거 다 거덜나갔어. 고맙습니다. 괜히 울랄라 세대기 와서 그냥 방해만 시킨 건 아닌가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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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번이나 했어? 네 어머니들과 물 건너들 사이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 들었죠? 잠시 남아. 네. 세대. 아유, 들어갔네. 잘 가서. 네. 아, 이게 뭐예요? 선물까지. 아들이나 쑥나비서. 개우젓까지. 아들 와서 올게요. 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간만에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요. 어머니들의 정으로 가슴을 채운 비동리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